서울시장 제36대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실천하는 시민운동가로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는 제 홍정희가 대찬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남들은 보도자를 보고 대권 도전 아니냐 하지만은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먼저 계신 기자분들이나 대다수 서울 시민들께서는 이 할빈단이란 시민단체의 홍정식이가 무슨 이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했는지 아주 궁금해할 것입니다. 질기에 뻔한 선거에 왜 나왔는지 혹시라도 자기 몸값을 생각해서 출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흑심이 있어서 출마한 것인지 별별 관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선거는 기업을 쥐어짜고 뜯어내 온갖 협찬을 받아낸 귀족 시민운동가 출신 여기 있는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매달 받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을 토해가면서 국익과 공익과 서울 시민의 민익을 대변한 이 서민운동가 할민단 홍정식 간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보도자로서도 이 양면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에 줄줄 세는 거 이제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어느 한 날 서울시의 줄줄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국장들 여러분 보실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비정상화에 반듯한 정상화를 위해 저는 출마를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종북 좌파 세력들의 준동은 김정은의 비리를 마치며 나날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국가안보, 서울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서민 행사를 안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내가 일등으로 단호히 심판하기 위해 저는 출마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값이고 서울시가 가야 할 세계적 도시로서의 위상과 대의를 저버리고 인기연합 영합주의 정책에 지우친 꼼수 정책만을 도외는 예 박원순 시장을 나란히 심판하기에 저는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4. 실천하는 시민운동가가 시장이 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에 저는 가감히 출마를 시도합니다. 저는 야생마입니다. 저는 야생조입니다. 저는 평생을 우리 입장을 대변해 온 사람입니다. 할빈단이라는 명칭도 그런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주의, 관료주의, 탁상행정 같은 용어들은 애초부터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공무원 20몇 년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 선거 당선 후에 그 다음날부터 나는 직접 침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면 서울특별시장에 기필코 당선하여 1200만 서울시민들에게 손불망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